안녕하세요. 레이저 픽스 코리아 조기현 팀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파이버 커팅기하고 이제 CO2 커팅기를 주로 하고 있고요. 파이버 커팅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용으로 메탈 커팅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보통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본인 이제 제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뭐 림가공용으로 그렇게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제품을 보시면은 현재 이 장비는 이제 300W, 500W, 뭐 1kg, 2kg 이렇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라든지 이제 카본 스틸 같은 철판을 이제 주로 이제 커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